제가 이 목이버섯을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는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목이버섯을 소개를 해주셨어요. 그러면서 이 목이버섯을 먹으면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버섯이다.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목이버섯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목이버섯이에요. 정말로 귀모양으로 생겼죠. 이 목이버섯을 물에 불려서 소금물에 살짝 데쳐줄 거예요. 그리고 이 나무에 붙어 있던 부분 이런 데 보면 불순물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손질해 주고 이렇게 나무 줄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겠지요. 다른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. 그 중에 제가 정말로 즐겨 먹는 음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버섯을 데쳐서 꼭지를 꼭 따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여기 붙어 있는 이런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이 버섯거리기 때문에 꼭 잘라서 손질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버섯에 보면 이런 부분이 그칠그칠한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씻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여기를 문질러 주면서 씻어주면 아주 깨끗하게 닦아진답니다.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. 뜸을 돌려서 감자가 다 익으면 완성이 된 거예요. 포슬포슬한 감자와 또 아삭아삭한 부추, 고들고들한 목이버섯이 어우러져서 정말
아, 맛있어. 감자가 다 익었어. 진짜 이거는 정말 강추예요.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암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. 입맛이 없을 때 이걸 해서 드시면 맛있고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도움이 되었던 그런 음식입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서 드시기 바래요.